말복을 위한 바가 볼판을 비계를 한번 싹 닦아야 됩니다. 비계가 아주 깨끗하잖아 지금 닦아도. 가지도 이렇게 썰어서 낚싯대를 다 던져놨으니까 요기를 하겠습니다. 위에는 돼지가 점령하고 아래는 소가 점령하고. 야 사바나 초. 소하고 돼지가 같이 있으면 소를 먼저 굽는 거예요. 느끼한 걸 먼저 먹고 고소한 걸 먹어야죠. 얼음, 얼음에 소주. 제가 가장 애용하는 홍초주. 아 소주를 얼음에 붓고 홍초를 딱 타는 겁니다. 홍초를 섞을 때는 밑에 홍초가 가라앉기 때문에 항상 밑에를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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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락. 자 소부터 가죠. 소 저 군마늘. 군마늘은 아우 우피 같은 마늘 또 떨궜네. 아우. 자 세 개 가겠습니다. 쌈장 본격적인 취업. 진짜 달아. 자 가지. 이건 또 뭡니까? 홍어. 홍어는 그 기존에 향이 있지만 구워 먹으면 향이 두 배로 세져요. 그래서 저는 홍어를 구워 먹습니다. 병풍치, 상추, 소하고 홍어 궁합을 가겠습니다. 원래 삼겹살이잖아 그죠? 마늘 가지고 홍어가 있으니까 이번에 초장으로 홍어 동생 홍초, 홍초주를 위하여 취업. 좋아. 자 삼합으로 가겠습니다. 삼합. 빠가사리 옆에 홍어. 이 빠가사리들도 지금 삼합이 먹고 싶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아 미안하지만 내가 혼자 먹어. 삼겹살에 홍어 세 절음. 가지도 두 개 넣어. 아, 마늘 다 들어가. 양파. 제가 이 김치 파란색을 좋아하거든. 허연 거는 물맛만 나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 물티야 물티. 그런데 도시 사람들 허연 거 좋아하잖아. 원래는 광합성 작용해서 영양분은 파란 데 다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홍초주 취업. 이거 진짜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 불행한 거야. 와 홍초주로구나. 빠가사리 구이에다가 한잔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에?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라. 먹고 싶은데 뜨거워 못 먹게. 빠가사리 구이 취업. 야, 뼈만 남았잖아. 빠가사리 한 마리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소맥 한 글라스야.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빠가사리 대박을 위하여 렛츠고. 어, 뭐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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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움직였어 움직였어 움직였어. 쏙 들어갔어. 와 본 게임이지. 오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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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 아 오래간만에 댕수로구나. 오 얘는 뭐 집신 딸려도 있어 딸려. 이렇게 손맛을 줘야지.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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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신나게 삼합 먹고 오니 기분 좋게 물었네. 말복의 약속은 지키겠어. 매운탕을 한다 그 소리 쳤는데 약속은 지키겠어. 하하 오늘 첫 메기네. 그렇지 쳐보닥 쳐보닥. 오 메기가 이제 시작됐어. 또 내려가겠어. 그렇지. 오 에이씨 뭐야. 완방생. 빠가살인데 놓쳤어. 방생. 방생이 아니지 사실 놓친 것이. 야간에는 군형이 잘 보여서 좋아. 자, 천봉, 천봉. 그래, 하나는 와둬야지. 아, 인간적으로. 와, 어떻습니까? 어, 멋있죠? 쏘가리, 아따고. 아, 쏘가리는 이 문양만 봐도 화려하잖아. 이런 장갑 안 끼면 만지지 못해. 오, 하하, 저 드가들이 저 봐. 쏙, 지가 대장 노릇하잖아. 들어보세, 들어보세. 빠가로구나. 오, 이거는 메기가, 오, 물고 있었어. 오, 좋아, 좋아. 힘이 세면 뭐다, 메기지. 하하, 빠가로구나. 오, 반갑구나, 땡수야. 오, 그래.
오. 하하. 나가고. 다물이 빠가. 우하하. 빠가 빠가. 캬. 여기는 좋더라. 여기는. 왜냐? 여기는 군형이 좋았어. 오, 많이 들어갔다.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많이 갔어. 오, 힘 좋아. 오야, 야, 이거 힘 좋다. 오, 힘이 좋다. 그렇지. 내 오늘 끝내 월척을 못 보나 했는데 결국은 보는구나. 으하하. 역시 많이 들어갔어. 메기는 역시 깊이 들어가. 왜? 근데 오늘 왜 안 나오나 했다. 어? 왜 안 나오나 했다, 이 자식아. 깔딱이는 이 정도면 엄청난 월척이죠. 으쌰쏘! 으쌰쏘로! 말복 때 형님들하고 어죽 끓일 것들은 충분히 다 잡았으니까 항상 적당히. 오늘 충분히 뭐 쏘가리부터 많이 잡았어요. 이번 말복은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다리 밑에서 제대로 추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말복을 위하여 여기까지. 철수!